370마력 정도면 제네시스 G70이 380이니까 3.3. 예. 어우, 근데 지금 연료가 80km 나오는데 괜찮겠죠? 예, 가겠습니다. 네. 네. 이야, 이건 아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국차 진짜 오래간만인데요, 포드의 익스플로러. 전에는 2.3을 탔었다면 이번 모델 3.0 플래티넘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니콘 선인자동차 일전선 시장 정성 과장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행 나가면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난 건데. 네. 저희 2.3 탔었을 때가 진짜 처음이었었잖아요. 초면이기도 그죠? 하고. 예, 맞습니다. 만났을. 예, 맞습니다. 때인데. 예. 아유, 제가 그때 당시는 이 고프로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 맞습니다. 예, 지금 많이 발전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도 대단한데 그게. 예. 어떻게 인연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이걸로. 예, 다행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가,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익스플로러가 사람들 많이 보는 차잖아요. 그죠, 그죠. 아예 많이 보는 차인데 이게 방송 장비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초창기였던 것 같고. 아유, 더구나 구독자도 없었을 때고. 네. 좀 죄송했는데. 아, 그때 생각해보면 받아주신 거 진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더 커 나갈 수 있으니까 저도 다행이죠. 네. 구독자 640만 명 돼가지고. 아, 이렇게 딱 되었으니까. 예, 예. 어, 그러고 보니까 일단 2.3에 비해서 3.0은 이게 컴포트 모드일 거예요, 분명. 어, 네. 상당히 가속감이 좀 민감하네요, 의외로. 힘이 이제 마력이 370마력의 6기통 엔진이다 보니. 370마력 정도면은 제네시스 G70이 380이니까 3.3. 예. 어우, 그러니까 SUV 치고는 그 정도. 어, 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강하다는 게, 그러니까 힘이 남아돈다? 막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힘이 남아돌 정도로. 예. 가면 막 얘가 갈려는 느낌이 더 많이 좀. 아, 강하죠. 예, 지금 브레이크를 팍,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안 밟았는데 브레이크. 예. 페달만 떼도 이게. 와우. 아, 이것도 당연히 스탑앤고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네, 현재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2.3도 당연히 많이 보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이제 공도에서 지나다니는 거 보면 아직 3.0을 몇 번 목격을 못했어요 아직은. 그죠. 저희도 작년 21년 1월에 3.0 플래티넘 처음 들어왔고, 그때 당시 차도 많이 안 들어올 뿐더러. 네. 그래서 지금 시승차가 몇 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전국 저희 선인자동차에서 연락이 좀 돌려 쓰다 보니 거의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편이고. 어, 그러면 지금 이거 희귀한 차량이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죠. 그래갖고 뭐 실제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도 출고차를 보시던지. 네. 아니면은 시승을 하고 싶으면 이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승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연료가 80km 나오는데 괜찮겠죠? 예, 가겠습니다. 네, 네. 예, 미국이 땅이 넓어서 키로수를 80km부터 뜨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30km 미만이긴 한데. 아니, 그때 지난번 2.3 탔을 때도 이게 뜬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때는 거의 다 왔을 때였지만 이제 막 출발했을 때니까. 그죠, 그죠, 맞아요. 불안하겠지만, 아니, 그래도 괜찮다는 영어 다행이죠. 3.0은 좀 더 고급화되게. 고급화되고 여기에 가죽을 가지고. 이제 딱 연료등이 들어왔는데 80km 갈 수 있다는 괜찮겠죠? 어머. 이게 뭐 이 차가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시승을 하다 보니 기름을 넣어도 빨리빨리 되겠는데. 아, 맞다. 참고로 이 시승 차량은 예전 모델이에요. 예전 모델이지만 사실상 지금이랑 뭐 바뀐 게 그렇게 많이는 또 없잖아요. 네, 많이 2.3 말고 3.0은. 네. 바뀐 게 크게 생각하시면은 2열 쪽에 독립좌석 아래쪽에 컵홀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웠을 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했는데. 네. 오히려 22년식 그게 없어지고 공조기 밑으로 컵홀더가 들어와서 더 많은
반응은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상 지금 반도체 이슈로 뭐 어차피 몇 개는 빠지고 그러는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건 예전 시승 차량이라서 사실 예전 시승 차량밖에 쓸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어디든지 시승 차가 없을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 말이 많아서 근데 그나마 저희 포드 링컨은 많이 빠지지는 않고 금액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현지 오히려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달러가 올랐잖아요. 어, 그렇죠. 금리 인상. 미국보다 저희가 싸요. 아, 가격이. 그렇죠. 오히려. 포드가. 예, 그런 얘기도 많고 해서 뭐 타이도 많고 달러가 올라서 이제 뭐 가격 변동이 한번 또 생긴다는 얘기는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차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놀라운 점이 아,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차고가 높았었는지 아, 사실 SUV를 그렇죠? 제가 몇 번은 시승한 적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높았었나 익스플로러가? 특히 포드 쪽의 SUV는 네. 홈로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네. 차고 간 의자 바닥에서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아니, 당연히 제가 2.3은 이제 탄 지 1년 됐잖아요 저희.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1년 만에 타서 그런 건지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너무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심지어 저 산타페보다도 높아 보일 정도? 네, 그러니까 높은 것도 있고 혹시 뭐 의자 한번 또 옆에 내려보시도 아니요 이게 다 최대한이었는데 아, 예.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높아요 이게 느끼지가 않는데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구나 폭이 좀 넓잖아요 사실상 네 모드차. 맞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밀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네. 이게 앞에만 보면 이제 기분 탓으로 그게 느껴져요 폭이 좀 뭔가 커서 차선을 다 먹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컴포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가속페달을 당연히 제한 속도에 맞춰 살짝만 밟았는데도 이 정도면 스포츠 모드가 더 궁금해지긴 하는 차량이긴 한데 현재 지금 3.0 가격은 얼마죠? 플래티넘 기준. 지금 현재 저희 가격은 6,900만 원입니다. 6,900만 원이고 그렇다면 2.3 6,150만 원. 6,150만 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0이라는 차량을 네. 이제 공도에서 시승차 말고 네. 네. 그 인도 받아서 타시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많이 못 봤는데 2.3만 많이 봤었거든요. 네. 2.3은 이제 머플러가 딱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3.0은 두 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치 네. 트윈 네. 머플러처럼.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못 보는 이유는 네. 2.3보다 3.0이 적게 들어와요. 아, 적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3.0 6인승을 더 많이 찾긴 해요. 아. 우리나라만 이제 7인승에 2.3을 찾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뭐 다자녀, 국가용자, 장애인의 혜택을 7인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외국 같은 나라는 이제 3.0에서 이제 좀 힘도 있고 그런 걸 찾다 보니 저희 나라에는 적게 들어오게 돼서 대기자는 있어도 네. 기다리다가 2.3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왠지 네. 너무 기다리면 지치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2.3 넘어가도 2.3 넘어가도 뭐 출력 토크 부족 예.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예, 맞습니다. 예. 뭐 자리만 솔직히 그럴 뿐이지 뒷자리만 나중에 이거 외관 실내 설명 때도 다 얘기해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7인승을 또 찾는 거는 캠핑할 때 차박할 때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뒤에 좌석이 있다 보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요즘 뭐 에어매트를 많이 하시니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 저희도 3.0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많이 못 봤던 게 네. 적게 들어온다 네 적게 들어옵니다 근데 계약자들은 사실 많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익스플로러 하면 2.3 리미티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서 아, 예, 저도 3.0의 플래티넘이 뭔지를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익스플로러의 등급 중에서 제일 윗등급이 플래티넘인데 이제 요즘에 뭐 팀버라인이라고 해서 오프로드용이 따로 또 나오긴 있지만 그 전까지는 플래티넘이 최고급 등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신형이 나왔을 때 말이 좀 있었던 게 네. 2.3에 리버스 브레이킹이 있냐 없냐 얘는 3.0은 들어가 있어요 3.0에 그 리버스 브레이킹이 들어가 예, 있다고요? 근데 미국에도 리미티드 등급에는 없습니다 아 그게 없어요? 예 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서비스 좀 잘 챙겨주는 것 같네요 보드가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가 이제 없어져갖고 이제 다시 한번 말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ST 등급부터 리버스 브레이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ST면은 고성능급이잖아요 예 거의. 그러니까 플래티넘 아래 등급 이제 스포츠 모델형에서 그게 나온 건데 거기서부터 들어가 있고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 아유 우리나라
참 배려 많이 해주는 분들에게 예, 예, 감사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하신 분도 많으시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승차가 한두 달 안에 들어 일주일밖에 못 쓰니 기다리다가 가신 분 다시 2.3으로 가신 분이 많으세요. 아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000cc잖아요. 예 맞습니다. 2300cc랑 또 다른 점은 아무래도 연비나 또 거기에 대한 세금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 그러면 지금 느낀 건데 2.3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용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3.0이다 보니까 3000cc 즉 엔진 좀 그 소음이 좀 들리긴 하네. 네.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터보렉 소리가 조금 이제 하고 좀 더 들어오는 2.3에 비해서는 네. 근데 가속감이 사실상 경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6,100만 원이나 6,800만 원 차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가속감을 생각해 본다면야 이거 선택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해보셨던 분들은 혜택이 그런 게 없으면 네. 거의 3.0으로 많이 가세요.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4개냐 6개냐 이제 그런 차이점으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좀 수월하게 타실 분들 이런 네. 또 이제 6기통으로 가시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는 그렇게 달릴 데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사실 달릴 예, 데가 없지만 그래서 4기통도 만족은 하긴 하는 거지. 사실 저도 2.3 탔었을 때 네. 만족을 안 할 수가 없고 진짜 만족했거든요. 그죠 그죠. 예. 예. 그래도 이 정도 가속감이라면요 더군다나 뒷자리가 독립식인데 네 예, 맞습니다. 편안함을 생각해 본다면요 저는 3.0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어차피 요즘에 차가 안 나오다 보니 네, 좀 기다려서 예, 기다려서 하신 분도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뭐 전쟁까지 나서 이제 더 기간이 길어진 게 된 거죠. 아 이제 자유로 왔는데 한번 스포츠 모드 둘 거고요. 2.3 탈 때도 잘 나간다, 엄청 잘 나간다, 가속감 풀악셀 최고다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느낀 건데 네. 2.3에는 아날로그였죠. 그러니까 반디지털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정중앙에만 디지털형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다 풀 LCD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모델이잖아요. 어차피 네. 연식이 예, 21년식 지금 나오는 것도 예, 이렇게 풀입니다. 아, 풀 LCD 예. Yeah, woohoo! 3.0이랑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좀 많이 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시보드가 다릅니다. 얘는 이제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그전 거는 이제 우레탄. 그게 좀 다르죠. 천연 가죽 어떻게 보면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이 윗급. 그러니까 등급이 높으니 조금 더 윗급을 썼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가격 차이는 적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더군다나 시트 이것도 지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차별화 두긴 뒀어요. 뒀는데 저희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저희랑 가격을 거의 같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지 다른 수입차 비해 보면은 저희가 금액은 진짜 적습니다. 차이는. 와 엔진 소리가 2.3에 비해서는 정말 풀악셀 다 크게 네. 야, 더군다나 가속감이 SUV치고 이 정도면 거의 경쾌한 급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경쾌해가지고 익스플로러를 겉에서 보면 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 무겁다라는 느낌을 지금 다 해소해주는 듯한 이런 뭐 여담인 제 고객도 하는 말이 고속도로를 탔을 때 예. 이 차가 왜 사람들이 타는지 안 돼요. 그게 무거워서 뭐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고 달리면 달릴대로 계속 달려다니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라는 이제 그게 많아진 거죠. 아 더군다나 미국은 일단 직선도로가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10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아 맞다 10단 변속기에 대해서 그 어떤 블로거분이 이거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뻥 뚫린 구간이 많고 네. 네,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또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단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연비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걸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고속도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차가 없는 구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최적화에 맞춰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제 구간단 속도 들어서는데 여기서 당연히 반자율 주행을 안 쓸 수가 없죠.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익스플로러는 풀체인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그런 거 다 잡아주잖아요. 얘는. 네 맞습니다. 네, 2.3에서도 그랬었으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풀 LCD 계기판이잖아요. 네. 이게. 아,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진 않아도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 뜬다. 지난번 2.3 탔었을 때는 뭐 차량이 앞에 있다든지 이런 표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좀. 아 있는데 좀 작죠? 네 작았었어요. 화면이 작아서 예, 작은 거죠.
뭔가 아날로그 느낌 더 그런 게 강력했었고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풀 LCD 계기판이니까 네. 더군다나 화질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앞에 차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 3D 타입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뭐 테슬라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앞에 머스탱 그림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화를 두니까 어떻게 보면은 2.3을 탔었던 제 느낌상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다른 익스플로러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맞아요. 예. 세계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익스플로러 많이 팔릴 때 플래티넘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리미티드만 들어오지 말고 플래티넘도 들어와라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들어올 줄 저희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다시 한 번 더 떼보겠지. 뭐 일단 여러분도 이거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예, 보조장치는 절대 엔진에서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차가 옆에 있냐 없냐 이걸 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잘 잡아줘요. 차선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네, 물론 한 30초 이 정도 좀 있으면은 이제 경고등이 딱 뜨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앞에 영어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예전 차라서 그런 거고 원래는 다 한글화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승차다 보니 얘는 안 한 거죠. 3.0의 서스펜션이 얼마나 좋을지. 일단 네, 이 커브 구간이 그렇게 급커브 구간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은 에비에이터 있잖아요. 네. 에비에이터보다도 가속감이 더 어떻게 보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CC라 해도 에비에이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느낌상. 아, 느낌상. 예, 뭔가 일단 에비에이터는 자체가 어차피 중후한 컨셉인 차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후한 컨셉인 차량이고 물론 에비에이터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익스플로러를 지금 3.0 생각해보면 달리면서 애초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이 차량. 네, 맞습니다. 예, 젊은 분들도 이제 많이 타니까 그 가속감에 딱 맞게 세팅된 것 같고 어휴 진짜 이거 느낌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얘기인데 마치 그러니까 제네시스 G70의 그 3.3 SUV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속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 이게 정말 SUV 맞나 이게 패밀리카가 맞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차 아까 이게 좀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진가가 발휘한다는 게 진짜 그 얘기입니다. 그 발휘는 한데 물론 키로수가 좀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예. 괜찮겠죠 이번에 나오는데. 어림도다. 이걸 보면 또 불안해요. 전에 그 예전에 그 드라마가 떠올 드라마 벤츠 그거 시승 때. 가뜩이나 연료가 없었거든요. 아 멈췄구나. 아니 멈추진 않았는데 그때 다행히도 네. 그게 좀 뜬 게 출발이를 떴었던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아까도 말했지만 땅이 넓다고 하셨잖아요. 넓으니까 이게 멀리서부터 경고등이 뜬다 여러분. 이 센터패시아 크기는 뭐 2.3이랑 3.0이랑 다를 게 없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가 났던 걸로 15인치 이게 있었어요 미국은. 아 미국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걸로 들어온 이유는 호환성의 문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거는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전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좀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걸로 들어온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가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도 바뀌길 바라는데 이건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 솔직히 근데 화질은 깨끗한데 사실 요즘 차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요즘 차들이 다 이제 센터페시아가 커지는 추세잖아요. 네. 와이드하게. 혹시라도 다음에는 뭐 커지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20년식이 이제 첫 풀체인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한 주기가 한 8년 9년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페이스리프트는 한 4, 5년마다 한 번씩은 해요. 그렇죠 하죠. 네, 그러면은 거의 이거는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 24, 5년 되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요즘 포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좀 주기가 어떻게 보면 빨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화면 크기만 좀 근데 사실상 센터패시아 우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뭐 많이 조작할 일은 없잖아요. 조작할 일은 없으니까 뭐 이 정도 솔직히 저 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근데 에코모드에서도 지금 아까 신호에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0이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마치 컴포트를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에서도, 그러니까 2.3 때는 무거웠던 건 기억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우드는 뭔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해가.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네, 플라스틱, 우드는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에비에이터만. 진짜는 에비에이터. 네, 프리미엄 브랜드만 들어간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무늬를 보면은 신경을 좀 쓴 거죠. 네, 신경 쓰고. 그 마치 벤츠 E클래스 그런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겉에서 보면은 이게 실제 같고, 만져보면은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의문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진짜 우드 같아요. 만져보면 뭔가 그렇거든요. 물론 일반 브랜드니까 아무래도 뭐 최고급 그런 우드는 쓰지 않았겠죠. 에비에이터나 뭐 노틸러스 내비게이터 이런 거에만 들어가겠고. 그죠. 예. 다 나파가죽이고. 와, 진짜 이 나파가죽 촉감이 부드럽고. 더구나 색상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 색상도 있고, 여기만 이제 좀 하이그로시 좀 비슷한 게 들어가고, 또 익스플로러 하면은 이거 잊을 수 없죠. 바로 수납공가. 진짜 패밀리카에 걸맞게끔 이것도 넓으면 여기 정말 깊거든요. 그리고 무선 충전대가 여기 뒤에가 있네요. 이거는 앞에가 있지 않고 대부분 차들하면 여기 있는데 딱 뒤에가 있는 게 보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익스플로러의 특징, 또 사이드미러는 빼놓을 수 없죠. 네, 운전석 쪽은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석 쪽은 평광이고 조수석 쪽 이제 광각이라고. 정말 이거 넓거든요. 그러니까 커요, 사이드미러가 정말로. 제가 타봤던 SUV 중에서 익스페디션 뭐 내비게이터 이런 것처럼 이게 크거든요. 그러고 보니 3.0을 과장님께 막 문의 주신 분들도 많은가요? 이거로? 아, 그래요. 2.3이요? 2.3도 없고 3.0도. 네, 제 출고객들이 이제 보시다가, 아니면 이제 출시를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계약은 하시고 기다리신다 분이 가끔 오시면 전화로 유튜브 잘 봤다고 해서 보셨냐고. 그러고서 3.0 이런 거 물어보시는. 네,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말보다는 타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타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또 그게 일정이 또 안 맞다 보니 못 타다가 나중에 타다 보니 잊어버린 고객들도 계시는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대한 시간 맞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요. 네, 연락 주시고요. 3.0은 진짜 저 같아도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2.3을 보는 이 차는 3.0을. 네, 맞아요. 못해서라도 오래 운전해왔는데, 아, 더구나 또 이거 시트 빼놓을 수 없죠. 그죠. 아, 그러고 보니 전 2.3보다도 왠지 더 편안한 것 같은데, 이 시트가? 시트도 그러니까 좀 약간 재질 때문인지 좀 편하다는 느낌이 더 많고, 같은 그거지만 좀 다르대요. 더구나 미국은 이제 직선 도로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트 설계를 좀 더 편안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볼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한번 너를 차가 지금 안 오는 한에서 이거 다시 느껴보는 건데, 이렇게 팍 튕겨져 나가진 않을 정도로 그래도 안정감 있게 스무스하게 잘 돌아주는 거 같네요. 자, 설명할 게 이제는 뭐 제가 2.3에서도 그건 3.0 실내 변화한 게 뭐 재질, 뭐 계기판 등등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가속과 방까지 가고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리미트가 좀 더 나가네요, 2.3에 비해서. 네. 이건 당연히 속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지금 이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여기서 제가 달렸던 2.3에 비하면 리미트가 진짜 더 나가요. 이거 지금 밟아보니까 근데 야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못 밟겠다 이거. 저희 이렇게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밟는 스타일 아닌데 못 밟겠어요 진짜. 에비에이터에서 이렇게 못 느꼈었는데 이걸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느끼네, 이상하게. 야. 그러니까 에비에이터는 고급화. 네, 고급화. 좀 그런 걸 만들고 에어서스에서 이제 고속 주행해서 좀 편안함을 만들다 보니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익스플로러랑 이제 포드는 대중적으로 다 탈 수 있게끔 느껴봐라 라다 보니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승 소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가속감 말고는 아까 그 설명 다 드렸으니까 3.0을 시승해본 지금 느낌 말씀드리자면 2.3을 타봤던 사람으로서 물론 2.3도 잘 나가긴 잘 나갔는데 야 3.0은 진짜 너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츠 SUV 탈 느낌이랄까요. 이 실내도 보면 소재 같은 것도 정말 차별 많이 둬서인지 뭔가 익스플로러의 다른 버전을 좀 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마치 좀 새로운 것 느낌이죠. 이 나파 가죽이든 여기 뭐 좀 우드 아니면서도 우드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계기판까지 네, 디지털 풀 LCD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승차감은 이 2.3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시트 재질이 틀려서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색상도 하얗거든요. 이따가 둘러볼 것이지만 그러니까 경쾌한 가속감 때문에 운전하면서 그렇게 불편함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네 재밌었다? 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확실히 3.0 진짜 재밌게 탔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행길 마치겠고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오랜만에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모습은 역시 2.3이랑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를 게 없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요. 대형 SUV라 그런 건지 뭔가 좀 커요. 범퍼 자체의 라이트도 그렇고 그릴이 좀 크게 보이거든요. 그릴 모양이 2.3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3.0은 이런 그릴이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일단 이거는 제가 다시 전시장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안 타본 지 1년 됐으니까 이런 그릴은 마치 좀 이렇게 돼 있는 게 만져보니까 크롬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텐? 스텐 그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이 그릴 이렇게 그러니까 빗살무늬라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느낌상 말씀드리자면 미국 차가 좀 뭔가 올드하고 좀 오리지널틱한 느낌이 많잖아요. 이 라이트만 봐도 뭔가 선글라스 낀 그런 느낌이랄까요. 라이트는 크게 LED 쫙 이렇게 들어가고 4개씩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도로가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옆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을 다시 봤는데 익스플로러는 이제 공도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물로 가까이 가고 시승차로 보니까 확실히 진짜 커 보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H필러에서 C필러까지 딱 그 라인을 보면 그렇지만 이게 에비터는 내려가 있었잖아요. 고급 브랜드니까 근데 얘는 내려가 있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딱 그 익스페디션처럼 이렇게 직선인 라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패밀리 SUV죠. 이렇게 전형적으로 뭐 매끈한다든지 그런 라인이 없으니까 수직인 라인. 이게 시승차가 예전 거잖아요. 뭐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휠 디자인이 2.3은 그냥 막 그냥 떡떡떡 이렇게 뭔가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5 스포크 그런 형상을 들죠. 이게 바람개비 문양처럼 3.0 잘 나갔잖아요. 아까 경쾌하게 그 스포츠한 느낌을 넣으려고 휠이 좀 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물론 색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후하신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도 휠 말고는 그렇게 다른 점이 없어서요. 이렇게 차체가 긴 익스플로러의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뒷모습을 다시 보니까 반갑긴 반갑네요. 테일램프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하고 차체 라인을 보면 옆모습 봤을 때 직선형 라인이라 했으니까 뒤도 솔직히 느낌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직이 져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전형적인 패밀리 SUV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매끈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소프트하다, 적당하다, 뭐 컴포트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순진해 보인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달라진 점이 있죠. 바로 이 머플러 이게 달라졌는데요. 원래 2.3에는 싱글형이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시면 마치 머스탱처럼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쪽 그러니까 네 개죠 합쳐서 트윈 머플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3.0이잖아요. 아까 빠른 가속감을 위해서 뭔가 더 있어 보이죠. 스포츠한 느낌이 적지 않아 있고 에비에이터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2.3처럼 마찬가지로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요. 현재 제 가방이 전시장 안에 있어가지고 트렁크 공간 이렇게 못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확실히 지금 뒤에 당겨서도 이 정도 공간이 되거든요. 좀 그러니까 넓어요. 제 가방 두 개도 충분해요. 이 정도면은 여기 3열 쪽을 접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동식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공간이 더 나오죠. 여기 생각해보면은 그다지 2열 쪽에는 상관 안 할 것 같네요. 버튼으로 닫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아시죠? 발로 해서도 이렇게 닫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킥 모션으로 이용해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2.3이랑은 다르죠. 2.3 경우는 7인승 근데 얘는 6인승이지만 이렇게 독립 시트로 이렇게 딱 벌려져 있다는 거. 여기가 특히 2열 쪽 3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만 있거든요. 뒷자리 사실 설명할 게 없죠. 물론 지금 시트를 네 이렇게 이게 최대로 뒤로 간 건데 와 남아 돕니다. 앞쪽은 전동인데 뒤는 수동이에요. 제가 2열 쪽은 당연히 설명할 게 없죠. 이 정도면 머리 공간이 높은 SUV라서 남아 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자리는 이게 다 버튼식이에요. 아날로그 바람세기 조절도 이렇게 다이얼이고 온도 조작도 없고 통풍 시트는 없는데 열선 시트 두 가지 있고요. 이 안엔 USB 포트와 C타입으로 이용하는 유선 충전도 있고 150W와 230V짜리가 있네요. 아, 3열까지 또 가봐야 되네. 이건 3열 안 앉을 수가 없거든요, 얘는. 아이고, 고생입니다. 만약에 앞에 시트를 민다면야 공간이 더 나오겠죠. 물론 지금 뒤로 가 있어서 이런데 못 앉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도 앉을 수가 있어요. 시트 자체가 괜찮아가지고. 3열 쪽도 나쁘지 않네요. 그 내려오는 라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수직이라고 했었잖아요. 3열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패드 이게 있어요. 이거 입력해서 열 수도 있죠. 일단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3이랑 다를 게 없는 듯한데 어떻게 보면 색상 때문에 그런지 너무 밝잖아요. 밝아서 그런지 더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3.0 플래티넘이니까 여기 시트에도 플래티넘이라는 이 글씨 보실 수 있고요. 아, 화이트니까 뭔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앉아서 말씀드리지만 이 승차감 하나가 네,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굉장히 이거 부드럽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익스플로러 3.0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2.3을 타보면서도 재밌었는데 확실히 진짜 3.0도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달려보면서도 그렇고 독립좌석 시트도 참 좋고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햄맷이었습니다.